안녕하세요. 제천 바이솔농부입니다. 예, 로즈 봉황 바이솔입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즘에 환상적으로 아주 물이 들어가고 있는 바이솔들, 지난 영상에 안 나왔던 바이솔들 이어서 예,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키우시는 바이솔 위주로 제가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로즈 봉황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 어찌 보면 그 섬털 바이솔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적 바이솔 같기도 하고요. 바이솔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표 꼭 예, 부착하셔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예, 로즈 봉황 바이솔이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이솔은 아만다 바이솔입니다. 예, 제 영상에 자주자주 출연하는 바이솔 중에 하나예요. 꼭 도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빨간 점이 박힌 것처럼 예, 그렇게 보이시죠? 정말 끝내줍니다. 아만다 바이솔은 제가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계절이 도드라지게 예쁜 바이솔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 별로 미운 구석도 없고요. 요즘엔 또 이렇게 예쁘게 예, 모습을 내어주고요.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예, 모습을 굉장히 예쁘게 잘 내어주는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키우기 굉장히 쉽고요. 초보님들도 키우기 좋습니다. 아만다 너무너무 멋진 바이솔입니다. 예쁘지요? 굉장히 잘 커요. 예, 아가야들도 굉장히 많이 잘 내어준답니다. 예, 아만다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아페트론 바이솔입니다. 다크팁 로얄이라고 하죠. 예, 아페트론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능견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길쭉길쭉해요. 예, 그리고 완전히 컸을 때 보면은요, 정말 웅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많이 자고들을 안 떼어내가지고 얼굴이 좀 작아져 있어요. 이 아페트론도 얼굴 굉장히 커지는 바이솔 중에 하나예요. 색깔 굉장히 멋지게 내어주고요. 예, 여름에도 무릎병 없이 잘 견디는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쁘죠? 예, 요즘에 이렇게 정말 황홀할 정도로 바이솔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바이솔만 보고 요새는 지낸답니다. 예, 아페트론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이솔은 눈 바이솔이에요. 예, 썬버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 같은 아이예요. 제가 이렇게 두 군데에 심겨져 있습니다. 다른 아이인 줄 알고 썬버스트는 먼저 심어서 밭에서 키우고 있었고요. 나중에 눈바이솔이라고 해갖고 또 구입을 해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서 보니까 똑같아요. 예, 저도 바이솔을 많이 키우지만 이름 때문에 항상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있는데 또 심고 또 심고. 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겁니다. 이름이 보통 뭐 대여섯 개씩 있는 바이솔들도 있으니까요. 네, 눈바이솔 정말 환상적이죠? 네, 정말 예뻐요. 네, 이 눈바이솔이 나오기 전에는 그 썬버스트를 굉장히들 좋아하셨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네, 눈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이솔은 밍크 바이솔입니다. 정말 예쁘죠? 예, 네, 비슷한 바이솔이 삼색 바이솔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지난 영상에 제가 촬영한 삼색 바이술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정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밍크 바이솔이 현재 실제는 색이 훨씬 더 자줏빛이 나거든요. 그리고 입장도 굉장히 좀 두껍고요. 네, 참고하셔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이 밍크 바이솔이 해가 묵으니까 정말 도드라지게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네, 삼색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밍크바이솔 정말 멋집니다. 예쁘지요? 네, 밍크바이솔이었습니다. 예, 문어바이솔입니다. 대박! 예, 대박입니다. 예, 이제 아가야들이 하나 둘씩 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색깔 끝내주죠? 이렇게 바이솔이 환상적으로 변합니다. 밭은 엉망이고 바이솔은 예쁘고 예, 이게 이제 또 다음 달 되면은 또 희한하게 변해 있을 겁니다. 문어 바이솔은 항상 올릴 때마다 이렇게 보지만은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집에서 잘 안 되시죠? 그래도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1년을 키웁니다. 예, 묵은 자구들을 다 떼어내서 지금 모주밭이 허황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또 다 채워집니다. 예, 문어바이솔이었습니다. 네, 모스로즈바이솔입니다. 어떤가요? 정말 환상, 환장, 일을 어쩝니까? 아주 빨간 물감을 칠해놓은 것 같지 않나요? 예, 바이솔 중에는 좀 으뜸이에요, 색은요. 근데 요즘에는 또 포트 레드 와인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쁘죠? 포트 레드 와인 나오기 전에는 이 모스로즈가 정말 1인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바이솔 중에 하나고요. 정말 예쁩니다. 예, 근데 모스로즈 이렇게 구입을 해서 키우시는 분들 잘 안 된다고 예, 많이들 그러세요. 여름에 좀 힘드시죠? 네, 여름만 좀 잘 넘기면 예, 한 해만 잘 넘기면 잘 큽니다. 너무 예쁘죠? 예, 모스로즈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탐보라 바이솔입니다. 예, 신상이죠? 지금 화면에는 좀 빨갛게 비춰지는데요. 아주 꽃분홍색으로 올라오는 예쁜 바이솔입니다. 자고 굉장히 잘 달아주고요. 예, 가을에 물들 때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가을에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요. 지금하고는 또 색깔이 틀립니다. 바이솔들은 1년 내내 계절마다 색이 바뀌는 게 매력이죠. 이 탐보라도 정말 멋진 바이솔이에요. 정말 예쁘고요. 아주 작년에는 이 탐보라에 빠져가지고 예, 제가 아주 이 탐보라만 보면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 이 자리에 멈춰서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네, 탐보라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트 레드와인 바이솔입니다. 어때요? 환상 그 자체입니다. 지난 영상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정말 예쁘죠? 네, 지금 보이시죠? 예, 얼마 전 영상이에요. 촬영한 영상. 색깔 비교 좀 해보세요. 정말 다른 아이 같죠? 예, 이렇게 색깔 변화를 합니다. 정말 이 계절에는 이렇게 환상적으로 바이솔들이 변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바위솔들, 예쁜 바위솔들, 예, 들이셔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키우시고, 예, 힐링도 하시고, 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포트 레드 와인 바이솔 정말 대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